요! 상시벽으로 홀다! 센서 수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AI 기술과 드론은 아무리 화력이 열세인 상황에서도 비등비등한 싸움을 만들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많은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전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항상 전쟁을 준비해야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너지고 만다는 것은 역사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령 1, 2차 세계대전의 중간이었던 정단기 때 영국과 프랑스는 승자의 함정에 빠져서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기초적인 전략이나 전술의 개발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독일은 열정적으로 전쟁을 탐구하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한 데 성공하였고 프랑스는 나라 자체가 무너졌으며 영국은 거의 무너질 뻔했다가 기사회생으로 살아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전술을 개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최상의 군사력을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군사전략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표, 방법, 수단이죠. 학계에서는 이 세 개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지 군사전략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없게 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면 군사전략이 실패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국가 안보도 불안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예상외로 상당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동부 해랑 지역이라도 먹었으니 러시아가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러시아군이라면 진작에 키이우 함락시키고 러시아가 목표한 바를 달성했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러시아군은 졸전 그 자체거든요. 러시아가 고전하는 원인은 군사전략 3요소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2000년 11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체첸 같은 지역에서 신속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동성이 있고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연설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체첸군을 그야말로 깨부수면서 체첸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죠. 문제는 이걸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대입시킨 것이 문제였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체첸에 비해 인구는 약 30배이고 영토는 약 45배에 달합니다. 그렇다보니 전쟁 초기부터 목표와 수단의 불균형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첸과 전쟁을 하는 것을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대입해버리는 실수를 했으니까요. 아마도 전쟁을 하기 직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하면 해볼만하다라고 판단했고 그걸 진행시켰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는 너무나도 컸죠. 이렇다보니 러시아가 군사작전의 범위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서 동남부로 축소를 시켰고요. 또 부분동원령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죠. 그리고 러시아군의 중앙집권적 지휘통제도 현대전쟁의 특성과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3요소와 비교해 설명드리면 이런 중앙집권적 통제는 방법과 수단의 불균형을 발생시키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총참모장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고 부사관 및 병사들의 권한이 없어서 융통성 있는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소부대의 현장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서 작전이 실행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작전 하달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건물을 공격하려고 할 때 상부의 승인을 전부 다 받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이는 권위주의 정치체제하고 크게 연관이 있는데 보통 권위주의 정치체제 국가들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작전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방식이라 러시아군이 크게 졸전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걸 고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권위주의 국가이고 중앙집권적 지휘통제를 푸틴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무기체계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모습인데요. 소련은 전통적으로 무기체계가 질보다는 양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탱크와 자주포만 보더라도 몇천문, 몇만대씩 있죠. 예를 들면 소련 전차는 기동성, 화력의 극대화를 추구하면서도 생존성은 최소한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 국가들은 기동성, 화력, 생존성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죠. 덕분에 소련은 서방 전차 한 대 비용으로 두세 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승리를 위해 대규모의 장비와 인명 피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했죠. 여기서 문제는 냉전이 끝나면서 러시아군도 규모를 점차 줄이게 되었는데요. 전차도 냉전 시대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인 약 1만 대로 감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바뀐 만큼 러시아의 무기체계도 바뀌어야 하는데 문제가 러시아군의 무기체계 설계 방식이 냉전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 전차의 방어 능력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디지털화나 자동화도 서방 국가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사전략 3요소 중 수단이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게 펑하고 터진 건데요. 각종 장비들의 취약점이 나타나고 이게 누적되면서 장비들의 대규모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비대칭 수단을 적극 활용하면서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아무리 군축을 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죠. 그렇다보니 우크라이나군이 군사력 부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이 열세인 상황을 극복한 것은 비대칭 무기 덕분이었습니다. 2014년까지 우크라이나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회에서 국방예산 증액도 거부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나마 남아있던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장비를 해외로 매각시키기까지 했는데요. 2008년에 나모세티아 전쟁이 터지는 상황까지도 우크라이나는 위협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위협으로 인식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2014년 크림 위기 때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이 6,000명밖에 없었고 항공기는 약 15%만 가
가동이 가능했습니다. 크림반도와 돈바스 분쟁에 직면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는데 이때 개발된 무기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넵튠 지대함 미사일이죠. 201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었으나 예산이나 기술 문제로 인해서 2021년에 겨우 24발만 배치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모스크바함을 침몰시키는데 성공하면서 그야말로 대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TB2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운용하면서 러시아군을 괴롭혔고요. 미국이 제공한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도 러시아 기갑부대 및 항공기에 대한 비대칭 무기로 위력을 발휘하게 되었죠. 비대칭 무기를 정말 효율적으로 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는 절대로 미국식 전쟁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걸프전쟁이 터지면서 그야말로 군사혁명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면서 앞으로의 전쟁은 각종 정보전이나 디지털로 된 전쟁이 대부분일 것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저 버튼 하나로 전쟁이 끝나는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러시아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명 우크라이나에 침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1차 세계대전 마냥 참호에서 전투를 하고 있고 재래식 포병의 사격 물량이 전투의 주도권을 좌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식 전쟁과는 사뭇 다른 느낌인데요. 이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장 미국의 국방 예산은 전 세계 국방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방비 예산 순위를 쭉 내면 2위부터 11위까지 국방비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은 자기만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은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렇다보니 이런 현실을 목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군대의 무기체계나 부대구조, 교육훈련, 조직문화와 같은 무형적인 요소들도 전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군의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군대체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알려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장 지휘관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 중 하나죠. 반대로 우크라이나군한테도 이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게임체인저라는 용어가 신문 1면을 장식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블린 미사일이나 하이말스가 대표적이고 또 이번에는 스톤 섀도우 공대지 미사일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완전히 밀어내고 있진 않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제병 협동성과 합동성 차원에서 다른 요소들과 얼마나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효과가 극대화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사기와 저항 의지가 전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전쟁 수행 의지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높았죠. 이렇다보니 이것은 국제적으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요. 우크라이나군의 사기가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이 왜 전쟁을 해야 하는지 명분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는 큰 원동력이 되었죠. 그리고 현대 전쟁에서 장비와 물자의 소모 속도가 예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는데요. 정찰 감시 및 지휘 통제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전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보니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독자적으로 1년 이상 대규모 전면 전쟁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는데요. 이는 냉전 시대 이후 많은 나라들이 군축을 하여 생긴 결과이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동맹, 우방국의 협조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즉 전쟁을 할 때 외교전도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오길 기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